도끼마을 선성수상길 같이 있는 곳이네요. 이 밑으로 여기 어디야? 안동댐 위로 길이 있고요. 이쪽은 옛기마을. 이 길이 군자마을에서 시작을 하는 거네요. 지금 이쪽 현위치 쪽에서 그냥 무리길만 잠깐 갔다 와야겠습니다. 물밑에 잠긴 마을들이래. 좀 출렁거리면 좋은데 별로 안 출렁거리네. 생각보다 꽤 긴가 봐요, 길이. 안동댐도 굉장히 큰가 봅니다. 수상길을 따라서 가면은 저쪽 휴양림 쪽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. 일단 마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만 왔다가 돌아갑니다. 여기가 국민학교가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. 피아노하고 풍금하고 책상 교과 같은 거 적혀 있고요. 강고등어 한정식. 여기는 비벼 먹는 건가 봐요, 밥을. 된장찌개도 주고. 어제 저녁에도 강고등어 먹었는데. 여기가 더 잘 튀겼나? 이게 살집이 좀 많다. 밥만 비벼? 조금만. 다 비비면 안 돼. 이거 기름 같은 거 들어있는 건가? 이 자체가 좀 괜찮아. 이 고추장은. 아, 고추장. 조금만. 맛있겠네. 선비촌 한식당 고등어 한정식 먹고 나왔습니다. 트리가트 골목입니다. 낭떠러지 같아요. 여기 뭐 벽화거리. 마을을 잘 꾸며놨네요. 여기도 배 있네. 수상길 그려놓은 것 같아요.
선비, 정승. 안에 문화단지가 있나봐요. 건물은 오래돼 보이는 느낌은 아니고요. 새로 지은 것 같아요. 군관청? 저 가마 야외 결혼식 하는가 봐요. 좋아서 가려 하면은 가야 돼. 가야 돼.